자,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항상 이진동 대표님하고 이렇게 토크 진행하다 보면 시간이 모자라갖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조금 오늘 스피드 있게. 아니, 앞 시간을 너무 길게 쓰셔서.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니, 뭐 완전히 저분이 이렇게 흥분하는 분이 아닌데. 아니요. 이태원 침사 부분에. 아, 예. 그 흥분하셔도 되죠. 네, 그래요? 인간이면 다 흥분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아니, 그 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네. 진짜. 예. 그리고 뭐 요즘 언론이, 보니까 또 갑자기 원래 12구 이태원 참사 용어로 썼잖아요. 근데 네. 갑자기 헬로윈 참사 헬로윈 뭐 이런 식으로 바꿨어요. 바꿨어요? 왜? 용어를 한번 보시면 몇몇 언론들이 또 그렇게 쓰고 있어요. 헬로윈이라는 걸 집어넣는구나. 네, 그렇죠. 얘들 놀러 갔다가 그렇게 된 거 아니야? 그런 뉘앙스를 어떤 담고자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이미지를 담고자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냥 12구 참사라고 하든지 이태원 참사라고 하든지 이게 정확한 거죠. 그게 그 헬로윈이라는 어떤 축제장에 갔지만 그게 우연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국가가 또 관리를 잘 못해서 이루어졌다는 네. 것들이 지금 또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다 굳이 헬로윈이라 붙여서 마치 놀러 가가지고 이렇게 당한 것처럼. 또 프레임을 짜는구나. 뭐 진짜 나쁘다. 뭐 프레임보다 그 용어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잖아요. 중요하다고 해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제목을 어떻게 잡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 좀 세월하고 좀 다르지 않아? 얘들 그 보시면 몇몇 언론들이 지금 어디가 그래요? 갑자기 조선일보가 또 시작했습니까? 헬로윈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조선일보가 또 시작했습니까? 군대가 또 한겨레 경향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천공. 어제 대정부 질문 첫날 천공 그동안 민주당 얘기도 잘 안 하다가 하여튼간에 네. 천공 어제 질문들이 정의당에서 먼저 이건 천공 문제가 대정부 질문에서 상당히 많이 됐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아니 뭐 네. 그 이미 알려진 대로 네. 이제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의혹이 제기가 됐고 의혹이 제기되고 작년 12월에 김종대 이제 전 의원이 얘기하고 제기를 했고 그 다음 날인가 그래서 김종대 전 의원을 고발을 했고 네. 대통령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고 네. 이렇게 쭉 그래서 물밑에서 가라앉아 있다가 네. 왜 다시 지난 2일인가 이제 부산. 다시 재점화가 됐는데 그 점화한 내용이 이제 처음에는 그 뉴스토마토라는 그 인터넷 언론을 네. 통해서 나왔잖아요. 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승찬 전 대변인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2월 달에 김종대 전 의원이 의혹 제기를 할 때 네. 국방부 고위 관계자한테 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그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부승찬 전 대변인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부승찬 전 대변인이 그 뉴스토마토에다 또 확인을 해줬고 그래서 뉴스토마토는 부승찬 대변인 플러스 다른 국방부 뭐 군 관계자든지 취재도 했고 그래서 이제 기사를 나갔고 한국일보도 하지 않았습니까? 한국일보는 이제 그게 이제 뭐냐면 그 내용을 부승찬 대변인이 권력 간보라는 저서에 담을 내용이다, 담을 예정이다 이렇게 하니까 한국일보는 또 그 책 내용을 갖고 해서 그 당일날 뭐 비슷한 내용에 담고 예, 같은 예, 내용이에요. 예, 예. 그래서 그날 이제 그 얘기를 썼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재점화가 됐잖아요. 예. 그리고 부승찬 전 대변인 얘기라든가 책에다 일기장이 썼는데 일기장 그 파일로 돼 있다고 하더라고. 네,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네. 제목만 읽어보면 네. 뭐 짧으니까요. 예. 장관과 함께 미사일 전략사령부 청사에 도착하자 네. 육군 총장 전략사령관 네. 업무 현황 보고가 있기 전에 아니 전략사령관이 영접을 했다. 네. 그리고 나서 업무 현황 보고가 있기 전에 화장실에 잠깐 들렸는데 육군 총장이 쫓아와서 말씀드릴 게 있다며 뭐 귓속말로 글쎄 말이야. 땡땡땡 여기서 김용현 이제 당시 지금 경호처장이죠. 이 총공과 총장 공관하고 육군 서울사무소를 방문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자기 그럴 리가 있냐. 총공은 눈에 확 띄는데 그래서 다음날 또 물어봤다라는 거잖아요. 총장 남영식 총장한테. 그 다음날 또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저기 전 대변 얘기하는 게 세 번째는 자기가 또 다른 루트로도 확인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전반적인 의혹인데 네.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이거를 들은 것을 들었다. 이 마치 풍문을 들은 것처럼 이렇게 신빙성을 확 떨어뜨린 다음에 가짜 뉴스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허위 사실이란 네, 부승찬 전 대변인하고 보도한 기자 두 명을 일단 고발을 했어요. 이게 이제 줄거리인 거죠, 사실은. 네. 그런데 네. 이게 명색이 그 부승찬 전 대변인이란 분도 국방부 대변인을 한 사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그거를 얘기를 한 사람 남영진 육군 총장이에요. 네. 지금 제일 중요한 인물이 남영진 육군 총장인데 전 육참 총장은 지금 조용하게 있어요. 나중에 얘기하겠죠. 지금은 이제 그렇지. 이 막 고발 대통령실에 나서서 고발해 버리고 하니까 조금 이 뭐랄까 이렇게 좀 주눅들지 않겠어요? 맞아요. 뭐 일단은 그 뭐 그런데 제일 중요한 인물이고 그리고 부승찬 전 대변인 국방부 전 대변인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육군 총장이 쫓아와서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얘기까지. 그래서 이제 부승창 대변인이 네. 대변인한테 얘기한 거니까 이걸 네. 저보고 얘기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육참 총장이 남 총장이 알고만 있어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네, 네. 뭐 이제 처음에는 얘기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 저는 저 부승찬 전 대변인한테 얘기를 했다라는 거는 기속말로 알려줬다는 거는 하라는 얘기 언론 얘기를 언론에 얘기를 하라는 하라는 거였어요. 얘기야 그거는. 근데 그걸 부승찬 전 대변인이 언론에 얘기를 하라고 말하는 겁니까라고 직접 물어보면 아, 그거 안 되지. 아, 그럼 물어보면 그걸 그 뻔한 이게 소리 이신점심으로 이게 통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그러면 그걸 대답을 아, 그렇게 하세요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아. 그거는 이제 부승찬 전 대변인이 판단하에 언론에 그 당시에 네. 공표를 했었으면 이게 이렇게까지 시끄러울 그렇죠. 뒤에 와가지고 이렇게 뭐 가짜 뉴스냐 아닌 이럴 일이 없었잖아요. 그때 그럼 막을 수도 있었지. 막을 수도 있고 또 확인이 바로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예를 들면 뭐 그 뒤에 이제 대통령실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뭐 아니면 아니다 해명하고 그리고 맞으면은 또 사과하고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해서 또 주변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갔으면 어떨까 싶었는데 이건 지금 이제 앞으로는 일을 항상 더 키우더라고요. 네, 네. 하여튼. 네. 근데 이제 궁금한 거는 이게 지금 뭐 정치권으로 옮겨갔잖아요. 이 문제가 청공 문제, 뭐 청문회도 뭐 나오게 하겠다. 뭐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 이제 쟁점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비화할 거라고 보십니까? 가장 그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제 다음 단계. 지금 이제 지금 야당에서는. 국정조사 얘기를 하는데 국정조사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않고 네.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증인으로 채택해가고 사실상 청문회를 하겠다는데 국방위원회에서 부르겠다. 국방이나 이제 운영이나 예. 대통령실 관할하는 게 이제 운영이고 네. 하니까 이제 그 두 군데에서 어디서 불러서 하겠다라는 건데 이건 또 상임위원장들이 다 여당이에요. 하나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맡고 있고 하나는 한교 국방위원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좀 난관들이 있어요. 네. 저는 이제 지금 야당이 그 어떻게 돌파하는지도 한번 지켜봐야 돼요. 맨 지금 떠들기만 하고 뭐 그렇죠 지금. 그래서 말만 있고 지금 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김건희 특검도 말만 해놓고 지금 꺼내놓고 된 게 없고. 지금 모든 게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야당이 좀 어떻게 돌파하는지 좀 한번 잘 지켜볼 일이라고 생각해요. 돌파할 뭐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게 되면 청공을 불러내야지 국회를 진짜. 더 이상의 청공이 불러내야죠. 아니 이거 사실인지 아닌지 네가 국정에 개입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서 핵심은 청공하고 남영진 육군 총장하고 두 명 불러내면 될 거 아니에요. 한 명 더 있어 공관관리관 불러내면 불러내서 네. 진짜 그런 일이 있었냐. 그럼 청공 너는 거기 왜 갔느냐. 네. 어? 딱 세 명이면 돼요. 세 명. 그렇지. 네. 그래서 아, 천공이라는 진짜 무술이니 네. 아, 무술이래 역술인 무속인. 네, 무속인이 예. 진짜 그렇게 그 뭐야 그 저 관절을 가서 보고 뭐 했다 그러면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돼. 상식적으로 그렇죠. 이해가 안 가는. 그렇죠. 더 이상 개입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실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특징 중에 하나가 네. 이제 그 당시에 김용현 처장이 경호처장에 들어가면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출입 기록 남기지 말아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출입 기록이 없는 게 확인이 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특징 중에 하나가 명백한 네. 물증이 없으면 증거가 없으면 일단 부인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들은 얘긴데 이게 검사 틀이거든요. 항상 검사 틀이거든요. 자기가 항상 뭐 어디 뭐 추진할 때 네. 그 누구죠? 거기 검사 출신들 들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거의 확인한대요. 전화해서 얘 문제가 있니 없니? 그럼 아 그렇겠죠. 그렇겠죠. 그걸 확인해서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 이걸 네. 확인해서 하는 건데. 네네네. 네, 그게 이제 검사 틀이거든요. 아 그게. 네. 제가 이제 그 대선 전에. 네네네. 이건 이제 에피소드로 얘기를 하는데 대선 전에. 윤석열 탐구,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검사만 하다
26년 검사만 하다 나왔잖아요. 잘 모르잖아요. 어떤 사람인가를 분석을 해서 윤석열 탐구 3를 1, 2, 3를 썼어요. 아, 뉴스버스에서. 네. 그런데 그게 이제 대선 선거 전이니까 2월 달에 쓴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갈 우려가 있는데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안 된다라고 우려하는 대로 다 네. 적중해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였는데 이제 그 큰형님 리더십이라고 이제 해서 검찰 내에서는 많이 이제 우호적으로 평가를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큰형님 리더십이 이 그 자기 사단들 이렇게 챙기는 예. 패거리로 갈 수 있다. 그래서 패거리 리더십으로 빠질 수 있고 잘못하면 이게 포용 대신 보복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이제 하나 했었고 네. 두 번째가 이제 검사 윤석열 스타일이 뭐 강골 검사이고 강한 소신 있고 뚝심 있다 그랬는데 이건 독선 독단으로 갈 경향이 농후하다. 그래서 이 독선 독단으로 가면은 과도한 자신감으로 표출이 되고 불통으로 갈 거다. 이렇게 이제 우려를 했고 또 하나는 이건 검찰 정권 검사 정치 벗어나야 되는데 정말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때 썼던 게 이런 얘기를 썼어요. 예. 검찰은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면서 10중 8구 검사 출신 대통령의 하수인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대통령 인사권을 통해 검찰 요직이 윤석열 사단으로 채워지면 그 검찰은 코드를 맞추는 정도를 넘어 사실상 정권과 한 몸이라고 봐야 한다. 그리고 윤 후보의 이력을 보면 그 당시 후보니까 민정수석의 역할을 겸한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놨는데 정확하게 들어맞잖아요. 정확하게 맞는 거네. 네. 참. 예. 한번 그 1, 2, 3를 한번 보시면 네. 저도 좀 이 그 적중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두렵습니다. 우려할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그때 네 번째 안 쓰셨어요 혹시? 그때. 1, 2, 3에 이 기사가 제가 간단히 말씀드려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네 번째는 네. 이런 그 검찰총장 출신의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네. 그 적중됐다고요? 아니 5년 임기를 채우기 힘들 것 같다. 알겠습니다. 그건 아시고 이제 네. 두고 봐야 좀 네, 하기 또 하기 나름이니까 알겠습니다. 보시죠 뭐. 네. 자 김건희 여사 얘기 들어갈까요? 네. 김건희 여사,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 특검 문제 어제도 정청래 의원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하고 무슨 뭐 정청래 의원이 뭐라 했지 뭐 하여튼 뭐 얘기를 했는데 뭐 아주까리기도 아주까리 이런 건 얘기 잘해 정 의원이. 아 근데 저는 그렇죠. 그 대정부 질문을 적어도 하려고 나오면 한동훈 장관 말 잘한다고 하면서 이제 막 비아냥 조롱되고 그러는데 그거보다는. 공부를 좀 해갖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정확하게 공부를 해와서 한동훈 장관의 답변이 어떤 흠이 있는지 틈이 있는지 그걸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해야지 그런 식으로 비아냥 조롱 이게 보는 사람한테는 뭔가 이렇게 좀 뭐 쾌감을 줄지는 모르지만 이게 의혹 해소가 안 되잖아요. 맞아요. 좀 과거의 대정부 질문이나 과거의 야당 의원들은 뭐라도 자료라도 하나 긁고 와가지고 해서 이게 또 이렇게 흔들면서 보여주고 이렇게 질문하고 그랬잖아요. 요즘 그런 게 없어요. 박회동 의원인가? 뭐 노태우 비자금. 뭐 그것도 있고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공격수 하면서 많이 이렇게 깠잖아요. 근데 야당이 지금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맨 언론에 의존하고 했는데 언론은 언론대로 또 취재도 열심히 하지만 한계들이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다. 야당에는 좀 더 전투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예? 네? 맹렬하게 더 열심히 공부하고 나와서 전투적으로 해달라. 이런 절실함과 절박함이 없는 거지 한마디로. 제가 보기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재밌게 볼 수는 있지만 그게 한동훈 장관 이게 국민들이 김건희 지금 여사 주가 조작 문제라든가 이게 궁금증 갖는 의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의혹사항들이. 예, 예. 이런 의혹사항들에 좀 치열하게 치밀하고 치열하게 나와가지고 좀. 예? 따지고 이렇게 장관들을 추궁하고 이런 모습을 안 보인다 이거예요. 호통치는 모습만 보여서 제가 보기엔 좀 안타깝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아이고, 하여튼간에. 예. 근데 물론 한동훈 장관의 답변 태도라든가 이거는 진짜 그건 뭐 진짜 불량하지. 아유. 좀 이건 정말 그 국무위원으로서 할 그런 태도는 전혀 아니고요. 그리고 뭐 어제도 딱 보니까
뭐 왜 지난 정부에서 다 지난 그 저기 민주당 수사팀이 수사한 거 아니냐라고 막 이렇게 열심히 늘상 하는 지난 정부 탈행했는데 실제로 그래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실제로 그래요? 뭐 그 지난 정부에서 뭐 한 건 맞잖아요. 지난 정부에서 이루어진 수사죠. 그렇잖아요. 그 뒤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예. 그리고 정권이 바뀌어서 또 지금도 수사하고 있고.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 가장 큰 혜택을 받은 사람들 누구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장관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이 됐고 중앙지검장에서 고검장 뛰어넘고 검찰총장이 됐고 한동훈 장관은 뭐 밑에 그 차장검사까지 하다가 네. 검사장 승진을 했고 맞아요. 예, 그 다 지난 정권의 수혜자들이에요. 예? 지난 정권 그런데 늘상 하는 게 맨날 지난 정부 타령을 해요. 참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할 말 없어서 저는 늘상 하는 거라고 보는데 네. 인제 갈 때 하는 거라고 보는데 네 일단은 뭐 이제 그 2021년 12월에 권오수 회장 기소가 이루어졌어요. 네. 그때 2021년 12월이면 대선이 한참 핫하게 이렇게 붙어 있을 때고 민감한 시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민감한 시기니까 그 무렵에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나오라 그래도 안 나오고 저기 조사도 안 받고 하니까 체포영장을 청구를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체포영장을 그때 청구를 하면 진짜 와그락을 할 거 아니에요. 대선 개입 문제도 있고 그래서 검찰이 결국 검토하다가 못했죠. 그게 이제 그러다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이 정권도 넘어온 거예요. 한동훈 얘기 그거구만. 지난 정권에서 그걸 안 했냐? 그렇죠. 왜 그렇게 했었어? 뭐가 있었으면 했을 거 아니냐? 이 타령이에요, 사실은. 네. 근데 결과 가지고 이제 얘기가 나올 거니까. 근데 이게 턱에 찼어요, 지금은. 어떻게 찼습니까? 이제 2월 10일이면은 그 저기 권오수 회장 등 이제 주가조 그 도지치모터스 사범들에 대한 나오죠. 1심 선고가 있잖아요. 그 1심 선고 때 어떻게 나온지가 이제 그 이 기준이 될 거라고 저는 봐요. 네. 여기에서 김건희 여사의 어떤 연루 정황, 공모 정황 이런 것들이 적시가 된다. 그러면 더 이상 미룰 명분도 없고 조사를 안 할 명분이 없죠. 재판부에서 이렇게 선고문을 낸다는 거죠. 판결이 나오면 그리고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될 거라고 봐요. 아 그래요. 특검 동력도 받을 거고. 물론 이제 그래서 저는 김건희 특검을 한참 전에 추진을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은 이제 늦어졌고. 어차피 근데 이 판결에 따라서 동력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리고 어제 이제 뭐 한동훈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당 대표의 문제 때문에 어떤 맞불로 이게 저기 특검을 해서는 안 된다. 이재명 비리 방탄하라. 그러니까 방탄 프레임에 넣었어요. 미리 선수치기를 한 거예요. 김건희 특검을 이 특검 추진하면 이건 방탄이야라고 선수를 친 거예요. 네. 네. 근데 이제 1심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게 중요하군요. 그렇죠. 특검 동력이 이제 힘을 받고 또 이런 방탄 아까 프레임에 넣으려고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죠. 희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이 며칠이죠? 7일인가요? 오늘 7일이요. 그러면 3일 남았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번 주가 김건희 여사의 운명의 한 주가 될 가능성이.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구나. 네. 운명의 한 주가 되는 거죠. 우리 그 이진동 기자께서 보실 때는 그 판결이 어떻게 나올 거로 예상하십니까? 그냥 그건 저 판사 마음이죠. 그래도 판사 마음인데 네, 이제 중요한 쟁점만 좀 짚어볼게요. 우선 이제 공소시효가 중요해요. 공소시효. 네. 왜 중요하냐면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범죄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3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범죄거든요. 네. 근데 주가조작범죄는 10년이에요. 공소시효가. 공소시효가. 네. 그건 지났다면서요. 다 지났잖아요. 다 지났는데, 지났는데 이게 이제 첫 번째로 공소시효 문제 그래서 잘 봐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근데 공소시효 문제 두 번째는 이 죄를 이 주가 조작 3년 동안의 주가 조작을 단계별로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렇게 단계별로 나눠져 있는데 이걸 단계 끊어서 볼 것이냐 아니면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쭉 이루어진 하나의 범죄로 볼 것이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하나의 범죄로 보면 2009년 예를 들어서 12월에 범죄가 있었어도 그것만 단계별로 볼 때는 공소시효가 지난 거지만 하나의 범죄로 보면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네.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이제 기소가 됐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공범으로 엮이게 되면 가끔 묶이게 되면 공소시효가 정지가 되니까 공소시효는 없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하나의 죄로 포괄해서 보느냐 이걸 포괄 일죄라 그러거든요. 예, 이걸 단계별로 보느냐인데 검찰은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이제 기소를 했고. 아 그래요? 네. 검찰은. 검찰은. 변호사인 측은 이거 단계별로 끊어야 된다라는 게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주장의 손을 들어줄지 이제 이 부분이 또 관건이에요. 10일 날이면 무슨 요일입니까? 금요일이죠. 금요일이네요. 네. 금요일에 선고가 되는 거. 네네. 그 부분이... 오전이나 오후 되겠네요. 저도 시간을 안 본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관건이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다음에 그게 인정되도록 공모 혐의가 인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난번 시간에 제가 여기 와서 얘기했지만 통정매매 정황들은 벌써 나왔잖아요. 네네. 8만 주 뭐 네. 때려주셈 하고 나서 7초 뒤에 뭐 매도를 하고 김건희에서 매도하고 그걸 다시 네. 주가조작 공범이 사주고 이런 통정매매 정황이 나왔잖아요. 그때 검사가 물어본 게 이런 어떤 연락을 주문 그러니까 하라는 거를 김건희 여사한테 이 땡땡이 직접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 문자 메시지 보여준 다음에 맞아요. 그거는 이 엄마가 한 게 아니라 권오수 회장이 통해서 김건희 여사한테 연락해서 이게 이루어진 거래 아니냐 이 얘기를 이제 말하기 위함이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권오수 회장과 김건희 여사가 공공 관계를 묶여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나온 정황 이외에도 어떤 증거들이 들어있는지 모르죠 저희들은 그렇죠 공판에서 나온 것만 이제 지금 아니까 이외에도 다른 증거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이게 공모 혐의가 이제 인정된다 그러면 아까 말했던 거하고 공소시효 포괄일죄로 되면 공소시효에 들어가고 공모 혐의 인정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냐면 이 전주 돈만 됐다 그랬잖아요 계속 해명이. 돈을 계좌 이름해서 돈 되고 나서 자기는 몰라 저기 손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끊었다. 윤석열 후보 그게 이제 후보 때 해명이란 말이에요. 거지. 그럼 돈을 댔는데 지금 이런 정황들로 봤을 때는 적극 하담을 안 했다 하더라도 알 만한 상황이잖아요. 때려 주세요, 매도해 주세요 하는데 사고 팔고 했잖아요. 네. 근데 뭐 여기에 이 그 부동산 개발업자 한 명이 전주인데 네. 이미 기소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전주 한 명이 유죄가 나느냐 여부도 굉장히 중요하죠. 10일 날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네, 유죄가 나면 전주 역할을 했다 그래도 기소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게 법원에서 어떤 판결문을 내는지. 네. 전주는 미필적 고의라 그러죠. 뭐 맞아요. 그럴 개연성이 있다는 것만 알아도 그럴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어도 그럴 수도 있다는 것만 알았어도 이게 혐의가 인정되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그 네 가지 정도를 예. 유심히 보면 예. 그다음에 아 김건희 여사를 어떻게 되겠구나 이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무리 한동훈 장관이라든가 뭐 가정입니다만 뭐 대통령 부인이라 그래서 네. 이 정권에서 보호하려고 해도 그 10일 날 선고문이 어떻게 나는지 이런 그렇죠. 거기에 나온다 그러면 명분이 없어지는 거죠. 그럼 특검도 탄력을 저는 받는 것이고. 그렇게 보죠. 왜냐하면 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군이 과거에 네. 가장 즐겨라기보다 많이 언급했던 것 중 표현 중에 하나가 살권수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한다는 거였어요. 아, 그런 얘기 많이 했어. 그거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국 전 장관이라든가 수사할 때 이 반격 막 조국 수호 투쟁하고 할 때 이에 대한 대항 논리가 살아있는 권력 수사였어요. 네. 근데 이 지금 김건희 여사는 뭐예요? 살아있는 권력이에요. 권력 1, 2, 3 안에 들어가잖아요. 원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여튼. 네. 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 김건희 여사 이 세 명은 뭐다? 운명 공동체다. 운명 공동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검찰은 지금 법무부 장관, 한동훈 장관이 잡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를 하려면 검찰에 맡겨야 되냐? 특검을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특검을 해야 되죠. 충분히 국민 설득 명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특검 동력 받습니다.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라는 것이 권력의 네. 핵심적인 거네요. 결국. 아 저는 이 김건희 여사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제가 그 전에 지난번에 했잖아요.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반드시 무혐의를 관철을 하려고 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네. 저는 여전히 무혐의 할 거라고 봅니다. 네. 무혐의 할 거라고 보는데. 근데 재판에서 이렇게 선고를 하고. 무혐의 하는 거죠. 그 윤석열 대통령 뜻대로 무혐의 하라고 하고 대신 이 특검을 어떤 국민적 이걸 하든지 여론을 하든지 통과를 시켜야 돼요. 네. 어떻게든지 통과를 시켜야 돼요. 통과시키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180석만 모으면 된대요. 단식을 야당에서 단식을 하든지 뭐 하든지 김건희 이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에 특검 명분이 충분합니다. 살권수. 네. 네. 더군다나 뭐 이걸 이제
그 한동훈 장관은 방탄 프레임에 묶어놨지만 사실 판결이 아까 제가 말했던 그 네 가지 쟁점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수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방탄 프레임이 안 먹히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 판결문 난 다음에 우리 이진동 대표님 알겠습니다. 분석 좀 해보고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다 좋은 말씀해 주시고요. 네. 벌써 끝났나요? 더 하시려고요? 아니요. 좀 기다리시면 요 3분 끝난다에 더 보시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네. 예, 진짜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이진동 기자님 보내드리고요. 우리 정치 파이터 기본소득당의 오진호 대표와 남영희 부원장님 모시겠습니다. 맡겼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본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